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솔루션은 라이젠의 자동 오버클럭 기능인 PBO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 인피티 패브릭 설정입니다. 설명이 빠를 수 있으니 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시청하세요. 시작하기 앞서 결과부터 보여드리자면 라이젠 마스터에서 PBO가 제대로 들어가 있고 레모버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CPU는 3600이고 메인보드는 B550 게이밍 카본입니다. 안정화 테스트는 시네벤치 R23만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를 켤 때 각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지정된 키를 눌러서 진입하는 방법. 두 번째, 윈도우에서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다시 시작, 문제 해결, 고옵션, UEFI 펌웨어 설정,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다면 첫 번째로 PBO 모드 기본 설정입니다. 이지 모드에서 어드밴스 모드로 바꿔주신 뒤 OC에 들어갑니다. 먼저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에서 SV 모드 PBS 서포트를 이네블로 설정하신 뒤 AMD 오버클로킹으로 들어가시면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가 나옵니다. 오토에서 이네블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돌아가서 AMD CBS로 들어가시고 글로벌 시스템 컨트롤 CPPC를 이네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아이디 컨트롤을 로우로 설정하시면 기초 작업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오버클럭입니다. 먼저 메모리 오버클럭은 OC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메모리 클럭과 전압을 조절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DRAM 프리퀀시 메뉴에서 오토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3466 클럭으로 바꿔주시고 아래 DRAM 볼테이지를 1.35V로 조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L 값을 조정할 건데요. 어드밴스 DRAM 콘피그레이션에서 차례대로 1T, 20, 20, 20, 22, 40으로 입력해주시면 OC에서 해야 할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인피니티 패브릭인데요. 세팅에서 어드밴스 진입 후 AMD 오버클럭킹으로 들어가시면 무슨 경고문이 길게 있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그 다음 어드밴스 DDR AND 인피니티 패브릭 프리퀀시 타임 으로 들어가시고 DDR AND Infinity Fabric Frequency AND Divider로 들어가면 똑같은 이름으로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메모리 클럭인 3466 클럭의 반토막 1733 클럭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시작하면 끝입니다. 이로써 귀찮은 AMD 자동 오버클럭인 PBO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